승용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어제 아침 6시 30분쯤 서울 명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 차량은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졌고 들이받은 차량 역시 앞범퍼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운전자 55살 김모 씨가 출근길 딸을 태워주기 위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시속 20km로 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고 급발진 사고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와 딸이 어깨와 목 등을 다쳤고 이 주차된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